윤정우 선수 이겼을 때 진짜 가끔 이기는데 그때가 진짜 희열이 장난 아니에요. 재밌을 때가 별로 없네. 민감했다가 줄사로 갈아탄 게 기공사를 좀 이겨보려고 넘어갔는데 아, 더 못 이기겠어요 지금. 아 그냥 민감하지 그냥. 일단은 저는 지금 아무래도 나중에 다시 할게요. 다른 선수들보다 좀 적은 이제 참여할 적 좀 다시 할게요. 공식적인 대회를 두 번밖에 참여를 안 했는데 일단 우승을 해서 그냥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. 제가 검사한테 복수를 좀 하고 싶어요. 개당 선수 오늘 졌으니까 이제 복수하고 싶어요. 이동규 선수가 줄사는 연습을 안 했거든요. 그래도 솔직히 좀 대진 나왔을 때 결승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. 괜찮다고 하려고 했는데 안 괜찮네요. 정규 대회가 있나요? 솔직히 다음 대회요? 궁금하죠. 언제 하는지, 어떻게 하는지, 어떤 식으로 예선전을 할 건지, 상금은 얼마인지. 이게 제일 중요하죠. 저번 대회 이후에 좀 쉬다가 감을 좀 잃은 상태였는데 같이 호흡을 맞춰서 진행했었던 초리와 함께 진행하면서 굉장히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. 선수들의 높은 기량을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다는 거. 저만큼 열정적인 사람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열심히 한 것 같아요. 스트레스도 풀어주고 좀 약간 짜릿하게 약간 역전이라든지 그냥 되게 단순해요. 이기면 재밌어요. 그냥 이길 때죠. 원래 못 이기던 상대를 내가 열심히 해서 이길 때. 이기면 일단 내가 쟤보다 좀 똑똑한 놈이구나 이런 희열. 지난 대회도 굉장히 재밌었지만 사실 문제점이 전혀 없던 건 아니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하고 더욱더 재미있는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획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. 윤곽이 잡히는 대로 곧 찾아뵐 테니까요.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. 다음에 더 열심히 해서 꼭 우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도 우승할게요.